뭐가 못 맞다야 돼. 우리 가족이에요. 그런데 하루에 겨우 한두 번 만나요. 하지만 만나도 대화는 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. 가족, 그런 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저 사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. 애인이 생겼는데 애인이 오늘 밤을 함께 지내자고 고백했어요. 가고 싶기도 한데 그래도 되는 건지 사실은 겁도 나고요.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네요. 쟤 지금 뭐 하는 거야? 밥은 먹니? 저 나가요. 저 오늘 밤에 들어오지 않아요. 저 영원히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! 여, 여보, 쟤 지금 뭐라고 했어요? 여보, 나 좀 쉬자. 당신 딸이 지금 같이 한다잖아. 못 들었어? 가출! 어? 가출? 거 거기 있어! 이거 나왔어요! 아빠요! 왜 나와요? 꼭 붙여봐요! 아니 이 녀석이 도대체 왜 집에 나가려고 하는 거냐? 왜요? 제발 갖고 제가 왜 못 나가요? 아니 이 녀석이! 당신은 그래요? 당신 뭐 저런 거 있다고? 언제 한테 관심이 내셨어요? 뭐야? 내가 회사에 나가려는 게 누구 위해서인데 내가 요즘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? 요즘 한국 경제도 나쁜데 나 잘리지 않으려고 무채 노력하고 있다고. 다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한 망정. 그래, 당신은 뭐 잘했지? 얘들한테 뭐 잘했냐고. 매일 전화기만 물뜯어 있으면서. 나? 나는 뭐 전화 받고 싶어서 받아요? 나 바쁜 거 알잖아요. 그게 나도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밥 먹고 살아요? 내가 이렇게 일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돈 떡천 없이 가고 싶은 거 가지는 거잖아요. 진짜 그만하세요. 이런 게 진짜 가족을 위한 건가요? 어머니, 우리에게 돈을 아낌없이 돈을 주셔서 우리가 진짜 행복해졌나요? 제가 어떤 남자 어떻게 사귀다가 어떻게 될지 관심도 없고 쟤는 또 저렇게 바보가 됐나요? 너가 바보야. 아버지, 어머니 두 분 회사에 가고 나는 이 빈 집에 혼자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? 아마 이 게임이 없었으면 내가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. 미치는 것보단 바보가 되는 게 낫죠. 그리고 누나, 너, 누가 바보야? 아, 바보야. 여보세요?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요. 따님 얘기합시다. 여보, 우리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나중에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. 맞소. 내 일이라는 것도 모두 가족을 위한 것이네. 우리 이제 서로에게 더 신경을 쓰도록 합시다. 그러고 보니 당신 요즘 좀 다른 것 같소. 그런가요? 그러고 보니 당신 얼굴이 좀 거칠어진 것 같아요. 그래? 너 이번 주말에 네 남자친구 좀 초대해라. 한번 만나보자. 갑자기 왜요? 네가 결혼한다고 갑자기 집 나가기 전에 네 남자친구 얼굴이라도 봐야 되지 않겠니? 바쁘시지 않겠어요? 조금 바쁘지만 그래도 함께 한번 보자. 아들, 너 종일 게임만 하기도 지겹지 않냐? 그러니까 바보 소리를 듣지. 아, 글쎄, 저 바보 아니라니까요. 그러고 있지 말고 주말에 같이 나가 운동이라도 하자. 게임이 좋아요.
그래도 그러고만 있으니까 바보 같잖냐. 운동요? 운동한다니까요. 바보 소리 좀 하지 마세요. 그럴까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오늘은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아요. 사업 이야기는 다음에 합시다.